우리 이제 김정봉 교수님께서 뭐 저는 이제 저 국정원 경영은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랫동안 그 중앙정보부 또 북한정기 중앙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정보국에서 근무하셨어요. 그래서 이 분야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서 다문적으로 하고 이해합니다. 네. 제가 최근에 그 오늘 이게 학술 발표되었으면 우리 김정봉 교수님의 그 토론이 더 빛이 났을 텐데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 그 우리 애국 국민들을 모셔놓고 모시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뭐 발표한 글들이 많은데 제대로 좀 속된 말로 좀 밥값을 제대로 하시면서 토론하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그 뭐냐면 그 지적을 한 10가지 해주셨는데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.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. 그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대량 공작에 그 결실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. 저 100번 동의합니다. 100번 동의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길 때는 정확한 에비던스나 팩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직접 북한이 대남공작을 통해서 이뤘다는 것은 그럼 뭐 북한의 대남공작을 30년 동안 연구한 제가 당연히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은 헌법재판소나 이 법원에 가서 얘기할 때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안 되기 위해서 제가 그 40대 48대에 민족민주혁명당 1심의 사건 왕재산 사건 아로까지 해서 이 통합진보당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과 이렇게 북한 연결되어 있다는 식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고 또 제2세션에서 우리 이천 교수님이 통진당의 북한 추종 활동을 상세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말씀 많이 하고 분들이 뺀 겁니다. 뺀 거고. 그 다음에 아까 재미난 얘기 하셨어요. 이 왜 국정원 해체는 빠져야 되냐. 통진당이 뭐 검찰, 공안부 해체하라, 기무사 해체하라 다 나오는데 왜 국정원 해체 빠져야 되냐. 그 말씀 드릴게요. 제가 그 통진당 관련 그 자료를 공신문고를 쫙 보는데 국정원 해체라는 건 안 나옵니다. 국정원의 민주적인 개혁. 국정원의 민주적 개혁을 외치고 있어요. 해체가 아니라.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공식 문건에서는 국정원의 해체는 안 나오고 국정원의 민주적 개혁이 나오고 강의 같은 데서. 그런데 통진당을 추종하는 당원들, 개별적인 당원들은 당연히 국정원 해체를 외칩니다. 통진당 개별 당원은 있지만 통진당 공식 문건이나 당 차원에서 공식으로 국정원 해체가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보세요. 민주적인 개혁인데 그 민주가 뭐냐면 제가 그 통진당 첫 심리 때 통진당을 대표해서 이정희 대표가 그 통합진보당 해산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고 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. 이거 뭐냐면 통합진보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,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입니다. 그래서 이 통합진보당이 국정원의 민주적 개혁하면은 꼭 민주 앞에다 우리는 머릿속에 통진당이 민주를 외치면은 인민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국정원을 인민민주적으로 개혁하자. 결국은 해체하자는 겁니다. 그런데 걔들이 국정원 해체라는 것을 공식 발표한 이유가 아까 우리 김종 교수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술적 제의세력으로 그 국정원을 보는 거죠. 자기들의. 그래서 아마 민주적 개혁으로 아마 흐린 것 같습니다. 근데 통합진보당 개별적인 당원들이 투쟁할 때 국정원 해체가 들어갔던 것을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에 아까 그 팔자 노작은 97년이 맞습니다. 제가 그 오타낸 거고요. 한 번 오타를 내니까 계속 복사해서 붙이다 보니까 계속 오타가 안 났습니다. 그다음에 민주집중계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. 실제로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 나왔을 때 민주집중계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 변호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이 당내 민주화 하겠다면서 쉽게 말해 민주집중계는 이거예요. 그 원래 레닌이 이걸 창안한 건데 뭐냐면 공산당 조직운영 방식인데 중국 공산당 또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도 민주집중계가 나옵니다.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민주집중제를 조직운영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 레닌이 개발한 거거든요. 뭐냐면 민주주의 이런 개념입니다. 당론을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마음껏 토론하라 이거야. 그러나 당론이 결정되면 집중, 똘똘 뭉쳐서 당 중앙에 집중하자. 이게 민주집중제의 내용이고 플레임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의 원칙입니다. 그런데 그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이 말하냐면 그 당시 한나라당
당에도 민주집중계가 나온다 이거죠. 민주적으로 하고 당론에 따르라고 나온다. 민주집중계 용어는 안 나오지만은 그 모든 당이 예, 저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당론에 복종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나라당이나 기타 정당들의 그 민주주의 아니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. 뭐냐면 한나라당이나 다른 서구 정당에서 말하는 당원들은 이 당론에 절대 복종하라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맞지만 그 앞에 민주가 뭐냐 이 민주가 자유민주주의죠. 그런데 통진당이 말하는 민주는 뭐냐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진당의 민주집중제의 내용들은 뭐냐면 내년에 공산당 조직훈련인 민주집중제를 운영한 것이다. 그래서 제가 이 민주 얘기 꺼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상세하게 좀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.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김광진 우리 위원님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계신데 북한에 계시다 오셨어요. 그 북한에서 LTV에 있다가 그 장성태 그 최영진 장성태 회에서 아마 외화벌이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북한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제가 좀 모셨습니다. 모셔서 특별한 질문 없었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자 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저 소속